안녕하세요. 네모 어린 행복한 네모 어린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진짜처럼 생긴 고래상을 한번 접어볼 거예요. 이거는 풀 가위 없이 색종이 한 장만으로 접을 수 있고요.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고 싶은 색깔이 뒤로 가도록 세모 좁게 내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고 이쪽으로도 아이스크림 조끼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펴주시고, 이거랑 이거 한꺼번에, 이거 잡고, 이거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위쪽으로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위쪽으로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그 다음에, 이 세모 끝부분에다가 이 끝부분을 적어주시고 이 부분이 여기 맞는도록 적어주신 다음에 펴주시고 일단 자 이렇게 지느러미가 되고 싶은 분들은 위로 지느러미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느러미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아서 좀 위로 해가지고 잡을게요. 자, 이 아래쪽 가장자리가 이 선에 맞는, 여기가 가장자리가 이 선에 맞나도록. 그리고 이쪽도 이 가장자리가 이 선에 맞나도록. 접어주시고요. 펴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펴가지고 이쪽도 그 다음에 펴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꼬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굽고 이쪽으로 굽고 다시 이쪽으로 접어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쪽으로 굽고 이쪽으로 굽고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그런데요, 있잖아요. 이런데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고 여기 이것도 여기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뾰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만은 그래가지고 여기를 여기 틈새에다가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이쪽을 조금 여기 이렇게 자 여기 틈새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덮어주세요. 모양을 다듬어가면서 여러분만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놔둘게요. 만들 쪽도 똑같이 줄게요. 틈새 조금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아이쿠 카메라가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붕 뜨도록 붕 뜨는 거 조금 이상으로 접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쪽도 조금씩 모양을 다듬어 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한번 다듬어 볼게요. 첫 번째 이것을 다음에 끝부분에 꾹 누르고 첫 부분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필요한 것은 맞는데. 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제가 갈게요. 아, 조금 두껍다. 조금만 더 모양을 한번 다듬어 볼게요, 저는. 일단 이 모양대로 그냥 계속 갈게요. 자, 먼저 이것은 조금만 더 위로 가고 아래로 쪽으로 조금만 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준 다음에 대충 하는 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조금만 더 다듬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펴가지고 이쪽 속으로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만 펴가지고 이쪽 속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불을 조금만 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 상어, 모래상어가 완성됐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